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한번 찍어봤어요. 네. 제가 마지막 그 작품을 남긴 게 3월 달이었죠. 3월 하순에. 그때 아마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 뒤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 참. 너무 개인적인 일들이라서 뭐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어쨌든 좀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을 하고 한 9월 달에는 제가 이제 복귀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또 오래 쉬다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아 그러면 그래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다시 예전같이 해야 되겠는데 또그 9월 말쯤에 또 다른 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 이게 또제 스타일상 한번 시작을 하면은 또 끝까지 쭉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 이게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한번 그냥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펜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이제 수요일엔 수채화하고 이제 주말에 드로잉을 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그 기본 기조는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아 아마 이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때는 드로잉 쪽에 좀더그 무게추를 옮겨서 그쪽에 좀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뭐 제가 워낙 또 수채화를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수채화도 분명히 하겠죠.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이제 기본 틀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드로잉을 할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뭐 실력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냥 골라서 그냥 자유롭게 그려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쉬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감각이 전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뭐그 있었던 그런 감각조차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한권 샀습니다. 책을 한권 사서 약간 그래도 드로잉을 다시 시작하니까 약간 어떤 체계가 좀더 있으면 좀더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좀더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한권 샀습니다. 책을 몇권 샀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산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아, 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찍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프리핸드 드로잉과 스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 크리스텐 허이저 뭐 독일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여황 교수님이 아마 옮기셨죠. 네. 그래서 뭐이 책으로 특별하게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마 그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그 중에서 그냥 눈에 바로 들어오는 책을 그냥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서점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드로잉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스타일이나 요즘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이 어떤 뭐 새로운 것을 그 공부하고자 할때 반드시 뭐 책에만 의존하는 그런 스타일은 이제 좀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유튜브나 다른 뭐 플랫폼이나 다른 뭐 어떤 매체물이 많기 때문에 뭐 책에 굳이 이렇게 의존을 하는 것을 뭐 저도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약간 체계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뭐 드로잉에 관한 기본 이야기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선 그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필수 기본 요소인 자유곡선
자유곡선 부분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이분 뭐 시작하기 전에 그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어떤 값비싼 종이나 재료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선을 긋고 그림을 그리는 것, 뭐 이것이 아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하고 아주 일치하죠. 그래서 제 생각도 뭐 어떤 뭐 아무리 백날 뭐 좋은 재료가 있고 뭐 좋은 도구가 있어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해보는 스타일,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면지를 골라봤습니다. 이면지를 골랐고요. 뭐 펜도 그냥 일상에서 많이 보이는 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그 원래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영상을 찍다가 방송을 잠깐 멈추기 전까지는 쇼츠 영상을 많이 찍었죠. 60초 영상 찍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아마 나중에는 쇼츠 영상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긴 영상도 아마 또 찍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필수 기본 요소인 자유곡선 부분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곡선은 이분이 그랬어요. 자유롭고 느슨한 모양의 둥근 고리를 그리기 시작해라.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라. 그리고 선은 부드럽고 활기차게 그려야 되고, 처음에 뭐잘안 된다고 지우거나 뭐 덧줄 이렇게 덧 그려서는 안 되고, 손과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리듬감을 주게, 네, 이렇게 선을 긋는 동작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에 그리라고 하십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곡선을 먼저 그려보죠. 전체적으로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작은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자유곡선이죠. 자유곡선이 뭐 이렇게 삐죽하기도 하고 둥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곡선들 그려보고, 고리 모양을 또 그려보랍니다. 고리 모양을 그려보면 고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이런 거 삐져나왔어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삐져나와요. 정확도가 아직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활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활 모양은 뭐 이게 활인가요? 그 뭐한데? 뭐라고 하죠? 이게 수학적으로 그 모양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뭐활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타원을 그려봅니다. 타원. 네, 타원을 그려보면, 자, 타원은 뭐 이렇게 찐빵 모양, 찐빵,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선 모양입니다. 나선 모양은 뭐그 용수철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모양. 원 모양은 이렇게 크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원을 그릴 때 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는지 자주 그릴 때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그렸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약간 불안한 느낌. 아, 이게 시계 방향. 아,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잠깐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시계 방향으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약간 이렇게 잘안 돼요. 자연스럽게. 좀 순발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처음에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덧 그리지 말고, 뭐, 새로운 종이에. 이제 뭐, 여백이 있으니까 이쪽에 하는데,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이분도 그 원을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것을 다 같이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런 자유로운 선, 고리 모양, 그 다음에 활 모양, 타원, 나선 모양, 원 모양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손. 자유로운 손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고리 모양. 여기, 한번 돌려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조금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좀안 돼요. 네,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타원 모양. 타원 모양. 타원 모양. UFO. 이거 호떡인가요? 호떡. 타원이 이렇게 되고 나선 모양. 나선이면. 나선도 그릴 때 이제 아마 간격이 좀 일정하면 좋겠죠? 아마 많이 그려보면 일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을 그릴 때 이제 이번에는 작은 원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은 원. 간격이 틀리죠? 이게 좀 잘못 그린 거예요? 아니. 응?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니까 벌써부터 삑사리게 나와요. 일종의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찌그러져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는데. 이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조금 약간 불안합니다. 정확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부부들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제가 이제 수요일 날그 수요일엔 수채화 그것도 하고 주말 드로잉도 하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이 책을 꾸준히 한번 보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 올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참, 뭐 이게 거의 뭐 편집하지 않고 그냥 날것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영상을 올리면요. 오히려 시청률이 더 떨어져요. 떨어지고, 뭐, 그나마 있던 구독자도 전부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그새 책을 사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시즌 1, 시즌 2는 했고요. 이번에 시즌 3가 되겠네요. 시즌 3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